문재인 대통령은 노후처럼 살겠다, 예전에. 혼자 보낸 걸 보면은 그런 느낌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마음이 있어? 고집이지. 고집부려. 지금 이 정부에서 문재인 정권을 이어받은 정부가 아니잖아. 그거에 반기를 들어서 국민들이 심판해서 정권을 교체했잖아. 그럼 과거의 정책 중에서 가장 비판받는 게 대북정책이 알고 보면 그냥 문재인 대통령 무조건 좋아하는 분들이야. 뭐 뭘 하든 다 좋겠지. 그래서 대북정책도 뭐 무조건 옹호를 하겠지만 그 중도층이나 보수 쪽에서는 엄청 싫었잖아. 특히 보수 쪽에서는 그거 갖다가 막 진짜 나라가 망할 것처럼 난리쳐서 태극기 미래도 생기게 된 원천이잖아. 근데 아직도 무슨 그걸 이행해야 된다. 그런 말을 왜 해? 국민이 지금 양분돼 있는데 또 싸움질 시키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고집 부리면서 자기 주장만 하니까 자기가 권력을 가졌을 땐 자기 뜻대로 했잖아. 그럼 이번에 권력을 이양했으면 그 사람 뜻대로 하게 내비둬야지. 자기는 말 들었냐고. 정말 답답하다. 북한에서 삶은 소대가리라고 해도 그냥 대답 안 하고 그런 식이었잖아. 그리고 연평도 해고 그 중사 어머님과 그 차가운 그 영상이 떠돌아서 또 엄청 공부시키고 그치? 본인의 그 아주 양분된 이중적인 잣대를 대서 고집 부려놓고 이제 와서 당신 정권도 날 따라야 맞는 거다 하면서 자기 맞다고 하면서 이미 자기는 권력이 물러나고 이양하고 물러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이쪽에서 이쪽 정권을 건드리는 거 집권 여당을 자꾸 자극하면 좋을 게 없어요. 근데 이분이 잠잠하다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건드리는 이유를 알겠어. 얼마 전에 이재명 의원이 찾아가서 우리는 하나다 이러면서 힘을 얻었다고 느끼는 거야. 그렇지. 약자의 고는 뭔가 편이 생기면 기세등등이죠.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네. 수그리고 있다가 이제 이재명 의원하고 합쳐서 우리는 이제 힘을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그런 발언을 내놓고. 근데 일반 그냥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발언 내놓는 건 그럴 수 있다고 봐. 하지만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은 발언에 무게가 있는 거거든. 그걸 할 때 정치적인 파장이나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될지를 염두에 두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또 꼬집 부리는 노인네처럼 시골 노인네처럼 그냥 자기 주장을 그냥 풀쑥풀쑥 얘기하는 건 너무나 참 어이상실해요. 그분이 되게 지혜롭고 현명하게 처신하는 것처럼 해 행동을. 책도 많이 읽고 그러면서 왜 그건 못 배웠나.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인 걸. 윗사람일수록 입은 무거워야 되는 거야. 귀는 열려있고 일개 범부 소심이 나 같은 사람이 뭐 아무렇게나 떠들어도 그게 뭐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아. 그리고 그렇게 떠들으라고 있는 입이야. 그렇게 해서 누군가 잘못할 때 좀 듣고 아프지만 고치라고. 하지만 이미 그 자리에서 정치를 직접 하는 사람은 그만큼의 무게감과 중량감이 있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게 살짝 아쉬워. 문재인 정부 때 얘기를 미국에서 물었다면 남북 문제 대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을 때 얘기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냥 묻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됐다고 굳이 얘기할 필요 있었을까? 왜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따르는 국민들의 마음을 배려하는 거지.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옳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나를 뽑아준 국민 중에 많은 사람이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을 따르고 있고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또 여론이 시끄럽고 서로 감정적으로 분란이 일으킬 얘기는 가급적 안 해주고 나의 정책 기조만 얘기하면 되는 거야. 나는 무조건 편들지 않겠다. 나는 국익 우선으로 그때그때 다르게 국익에 따라 그 사람들에게 대처하겠다는 그 발언 참 마음에 들어요. 이분이 진짜 자기 말대로 처음 대통령에서 처음에 멋모르고 미국이 우리 도와준다고 미국한테 쓸렸지만 이번에 당했잖아. 미국에서 우리나라한테 전기차 혜택 주는 거 안 하고 우리는 엄청 도와줬는데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미국은 자기네 국익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알았을 거야. 이분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더 도와주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 그들이 우리한테 하는 만큼만 우리가 줘야 된다는 걸 이번에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런 발언을 한 거야. 너무 잘한 거지. 속이 시원하지. 미국도 알아야 돼. 무조건 우리한테 대접받지 못한다는 거. 우리한테 국익에 도움을 줘야 우리도 도움을 주지. 일방적인 거 없다는 거를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건 좋은데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대북 정책이나 이런 건 지나갔고 그 얘기를 왜 해서 국민의 신기를 건드릴 필요가 없는데 건드리나. 그게 좀 아쉽죠. 그렇죠? 근데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현역 대통령도 아니고 물러나서 이제 정치와 담쌓고 노을처럼 살겠다는 분이
왜 그 노을이 그게 피바다를 만들려고 자꾸 정치를 끌어들여서 그냥 이재명 의원한테 힘 실어준 건 그럴 수 있다고 쳐. 같은 당이고 이재명 의원도 힘들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발언 기조를 달리해서 지금 가고 있는 여당한테 고집부리는 노인네의 똥꼬집으로밖에 더 보입니까? 그런 얘기를 왜 굳이 하고 국민들의 귀를 고리다가 쏠리게 해서 국론 분열시키려고 하는 집밖에 안 보이잖아. 나이 드실수록 입을 삼가 조심해야 되는 거야. 집안에서 위더른도 말 잘못하면 옛날에 우리 할머니 같은 경우도 날마다 싸움 붙였거든. 가는 아들네 집마다 아들과 며느리가 싸웠어. 그분이 딴 집에 가면 그 집이 또 분란이 나고. 그래서 며느리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우리 시어머니는 입을 막아야 된다. 아들한테 얘기해서 꼭 싸움을 붙인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뭐. 근데 그분이 하는 그런 행동이 정말 날마다 보면 싸움질을 일으키고 분란 일으키는 아무 이득도 없이 싸움을 일으키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오, 편 가르기를 날마다 해. 약자 막 애고를 못 봐서. 그 맨날 자기 편 만들려고 하고. 이럴 때 그게 참 마음에 안 들었는데 퇴임하셔서는 노을처럼 살겠다고 해서 내가 그게 안 될 거라고 했잖아. 그 애고를 못 본 사람은 그 애고가 하는 짓을 몰라. 자기가 말하는 게 어떤 파장으로 돌아올지. 결코 멋지고 아름답지 않잖아. 무게감 있고 나라의 어른으로서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 그리고 이미 권력은 이양한 사람으로서 존중해야지. 자기가 권력 가졌을 때 자기가 행사했던 것처럼. 지금 집권 여당도 그럴 권리가 있어요. 국민이 그걸 지지해서 뽑았고. 근데 그거에 갓나라 콩나라 하면서 내가 맞다고 하는 건 고집이지. 약자의 고집.